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 그리고 그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만 팀장이 오늘장 주목한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가져와 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길고 긴 따상의 물량을 치워내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거의 매출액은 한 1,446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667억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모멘텀이 지금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 쭉 이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물량도 있고 이제 3분기 때 나오는 노바백스 물량을 미리 이제 받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이런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MO 쪽으로 두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작년 동기에서 적자 쪽이 있었었는데 요거를 한 번에 만회를 하면서 CMO 사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딱 반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간판주로 가져와 봤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물량 소화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표의 종목 그리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놀자에서 비전펀드에서 2조 원을 지원받아서 인터파크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오늘도 상승력을 일정 부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주가가 지난 1월 달부터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을 따라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 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이제 상승력을 만들면서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이 상태로 9천 원 이하로 꺾이지 않는다면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홀딩 포지션 유지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종목에 대한 전략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은 M&A 이슈 때문에 관련 또 스펙주들도 굉장히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파크 지금 현재 13.5%대 상승하면서 9,57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우리 또 얘기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 굉장히 주목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14.37% 상승하면서 19만 5천 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아무래도 감염자들, 확진자들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승부를 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네이처3라든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대 상승불 26만 3,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